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저번 달에 일본 여행을 갔다가 구입해온 플라스틱 트롬본과 그리고 제가 직접 연주하고 있는 진짜 트롬본을 서로 비교해보고 연주해보는 재밌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모두 재밌게 봐주세요. 먼저 두 트롬본의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왼쪽이 진짜 트롬본의 케이스, 오른쪽이 플라스틱 트롬본의 케이스입니다. 진짜 트롬본의 케이스는 크고 무겁지만 튼튼하고, 플라스틱 트롬본의 케이스는 작고 가볍습니다. 이번에는 두 트롬본의 모습을 보러 가보실까요? 뿅! 무엇이 진짜 트롬본일까요? 겉보기엔 두 트롬본 다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? 하지만 이렇게 두드려 보면 재질 때문에 울림이 다르답니다. 진짜 트롬본 배를 쳤을 때 나는 소리고요. 플라스틱 트롬본 배를 쳤을 때 나는 소리예요. 제가 전공하는 분야인 클래식 곡을 연주해 보려고 하다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런 가요가 좀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평소 좋아하는 음악인 뜨거운 감자의 고백이라는 곡을 연주를 해보았습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들어보니 저는 울림이나 음색은 다른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